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수많은 역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추운 2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동안 저는 큰 강의가 없었습니다. 무관중으로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강연을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관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많은 강연회가 취소되곤 했는데 여기 대종교에서 지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죠. 여기에 썸네일들 딱 박아주세요. 우리 황 작가님 썸네일들 1탄, 2탄 이렇게 무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대한독립선언서, 일명 무오독립선언서를 둘러싼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기회를 대종교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게 세 번째 강의를 허락해 주신 그리고 영상 업로드도 허락해 주신 우리 대종교 정말 관계자 모든 분들께 총전교님을 포함해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연은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엄청난 대종교 홍은동 총본사의 전궁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강의를 찍고 있는 지금 우리 황 작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강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막론하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 등록 인원의 20%까지 괜찮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뭐야 다 비웠습니다. 전부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저하고 황 작가. 황 작가는 어떻게 돼? 마스크를 딱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분명히 대종교 천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강의해도 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여기 자막으로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예, 그래서 개천 4478년 우리에게 단군 할아버지로 너무나 유명한 대종교의 한백엄님께서 어떻게 돼? 나라를 여신지 우리 민족의 첫 나라를 여신지가 4478년째 되는 오늘 신축년 하얀 소의 해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뛰어난 강의를 많이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가 문제지만 말이죠. 예. 때는 바야흐로 1919년이었습니다.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이죠. 102년 전 3월 1일 날 전국 방방곡곡의 종로구에서 태화관에서 시작된 민족대표 33인의 의로운 외침 그것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시작된 이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이념하에 똑같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걸 외쳤던 사건은 3.1운동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3.1운동이 그렇게 진행되기까지 그렇게 시작되기까지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것이죠. 거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3.1운동 그런 거 준비하려면 그래도 한 몇 달 걸렸을 거고 그 몇 달 동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뭐 결국에는 3.1운동 일어난 직후에 4월 달에 이제 그 임시정부가 생기고 뭐 임시정부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백범 김구 선생,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안창호 내무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생겼고 그 다음번에 이제 뭐 봉오동 전투 뭐 그 다음에 저기 김좌진 장군의 뭐 저기 청산리 대첩 이런 게 또 터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3.1 운동이 시작된 거는 뭐예요?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그 민족 자결주의에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어떻게 돼? 기민년,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그 기민년에 1919년 기민년에 쓴 독립선언서라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 5등은 자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뭐 이런 걸 가지고 6당 최남선하고 춘원 이광수가 그거를 쓰지 않았는가 는 거는 알고 계시죠. 민족대표 33인 그죠. 손병희 선생 천도교 기독교 불교 그런데 그 기독교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교의 대표 주자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만해 한용운 선생. 그죠? 예.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국사 교과서에서도 배웠고 국어 교과서에도 기미 독립 선언서가 계속 전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훈민정음 서문하고 기미 독립 선언서는 우리 황 작가도 기억합니다. 예. 황 작가가 웬만한 역사적인 이런 걸 잘 기억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그 기억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전에 거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실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있었죠. 바로 오늘 그 사건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날, 3월 1일 날을 제외하고 그 전에 한 달 전에 2월 1일 날, 정확히 말하면 28일 전이지 2월은 28일밖에 없으니까 28일 전에 벌어졌던 2월 1일 날 만주 길림성에서 있었던 무오 독립선언서 다른 말로 뭐야 이거를?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왜 명칭이 두 개일까요? 왜 명칭이 두 개일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명칭이 두 개인지? 명칭이 두 개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2월 1일 날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게 무오년이겠지? 왜 올해 신정이 2월 12일이 그 구정이 2월 12일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설날 이전이니까 뭐 거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오니까 까치 설날쯤 돼갖고 이게 무오년에 쓰여져서 그런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3.1 그 독립운동 선언서를 기미 독립 선언서 쓰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무오 독립 선언서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월 1일 날에 발표됐는데 2월 1일 날이 음력 설날이었다고. 그러면 그게 기미독립선언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거를 이렇게 쭉 쓰다 보니 어떻게 돼? 이게 아마 무오년에부터 쓰여지지 않았겠는가? 라고 해서 무오독립선언서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쓸데없는 폄하하는 듯한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명칭을 대한독립선언서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가 몇 명? 33명. 맞죠? 대한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가 몇 명이야? 39명. 39명.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서울에서 한 것도 33명인데 만주 길림성에서 한 게 어떻게 39명이에요? 길림성에 그렇게 인구가 많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에서 한 거는 천도교가 주동이 되고 기독교가 그 밑에서 움직이기는 했으나 천도교를 앞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냐 왜 갑오 농민 전쟁이 그러면 동학난이라고 하는 게 1894년도에 고작이었잖아. 그러면 그때로서는 엄청 최신이잖아요, 여러분들. 25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민족적 저항의 그 상징이 그때는 뭐야? 기독교가 아니고 천도교였다고. 천도교 옛날에 뭐야? 동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학이 앞에 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누가 빠졌어요? 천주교가 빠져요. 원래 동학이라는 게 그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러서 거기에 저항한다고 동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아,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요. 거기에 개신교가. 이것도 구별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설마. 그냥 간단하게 천주교는 성당, 기독교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유명한 만해 한용운 선생. 뭐 솔직히 쓸데없는 정보를 조금 붙이자면 한용운 선생을 저 위로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집안 어르신의 한명회가 나옵니다. 한명회의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은 아니고 한명회 형님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만에 한용운.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뭐 TMI였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이 독립운동은 고전의 2.1 독립선언서, 즉 대한독립선언서가 사실은 이 기민독립선언서보다 형님입니다. 한달 형님입니다. 민족대표 39명. 자그마치 그 중에서 여러분 카톨릭이 한 명 있다. 카톨릭 한 명 있다. 왜 카톨릭이 있다는 것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천도교가 앞장서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카톨릭 한 명 있어요. 도마 안중근이 토마스 안중근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자였다고 안중근 선생의 동생이 바로 뭐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홉 분의 기독교 신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9에서 9 빼고 1 빼보세요. 몇 명 남아요? 29명 남죠. 29명은 그러면 뭐였을까요? 대종교 신자가 되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29명이 대종교라고. 분들. 놀랍죠? 대종교라는 종교가 지금은 교세가 많이 약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기독교를 믿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교회 숫자보다 적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가장 일본 총독부가 볼 때는 제일 지독실업은 뭐랄까 불령선인이라 그래야 되나? 총독부의 말 안 듣는 독립운동을 일삼는 조선사람 이 말이거든. 그런 불령선인이 가장 많았던 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닙니다. 천도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대종교뿐입니다. 대종교는 배신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그냥 이 뭐랄까 항일 독립투사고 전부 다 또 하나가 뭐냐면 총 들고 칼 들고 일본 총독부하고 싸우는 말 그대로 가장 이 영어로 좀 유식한 영어로 하면 라디칼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이렇게 피 끓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 독립선언서에 이 정신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대한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돼 있다. 육탄혈전. 여러분 황 작가님 여기 육탄혈전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자막 자주 나올 거예요. 육탄혈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 한 목숨 던져가지고 피로서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종교 하면은 제일 뭐가 생각나세요? 아까 그 액자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홍익인간, 이화세계 뭔가 되게 평화로운 종교 같죠? 평시에는 평화롭지. 총정교님 그렇지 않습니까? 평시에는 이보다 더 평화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되게 단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우리 영토를 침탈했잖아. 소위 전라도 말로 이 뭐야? 네 우리 집에 뭐 달라고 들어왔어 이 자식아. 너무 집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민족 정신을 마음대로 참살할 때는 가장 먼저 총칼을 빼드는 종교가 바로 대종교입니다. 시작부터 좀 뜨겁죠. 뜨거울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여기 가운데에 우리 여러분께 당군 할아버지로 유명한 우리 한백음님의 이 초상
왼쪽에는 여러분, 왼쪽에는 바로 대종,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비롯한 종사님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중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원래 그 한백음님을 믿는 교가 있었는데 홍암 나철 선생님이 다시 받아갖고 이거를 넓게 개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중자, 빛광자 이래가지고 이제 중광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홍암 나철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2대 교주 김교헌 선생, 3대 교주 서일, 3대 종사 서일 선생, 4대 종사 윤세복 선생까지 저쪽에 다 있어요. 야, 종사님이 뭐 하신 분인데요? 라고 혹시 물어보면 네이버에 찾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홍암 나철 선생님은 을사오적을, 을사오적 이거 다섯 놈 있잖아. 이완용이, 뭐, 이지용이, 뭐, 이재순이, 뭐, 아, 저, 박재순이, 권중현이, 뭐, 이래 다섯 명 있죠? 어? 그 많은 놈들. 어? 이 담배금, 우리 한배금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슬러버린 그 나라 팔아먹은 놈들 있잖아. 그 중에 박재순을 유일하게 총탄으로서 응징했던 사람이 대종교의 초대 중광 대종사 홍암 나철 선생입니다. 소론 집안이죠.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소론 완소파 출신입니다. 소론이잖아 내가. 완소파잖아. 홍암 나철 선생님하고 내가 사상적 맥락이 똑같아요. 내하고 잘 통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교헌 종사님께서는 바로 이 대한독립선언서에 제 이름을 올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이 이름 순서를 이렇게 되고 제일 앞에 뭐냐 의암손병희 돼 있잖아요. 그럼 이쪽은요 김교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일 종사는요 바로 뭐예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여러분 물질적 지주인 최운산 장군과 더불어서 정신적 지주로서 독립군들을 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이라는 것은 그냥 야전사령관일 뿐이야. 저 서일 장군이 그 김좌진 홍범도의 완전 상관 중에서도 슈퍼상관이에요. 최운산 장군하고 둘이서. 예. 그 서일 장군, 그 다음 서일 대종사가 나중에, 서일 종사님이 나중에 자유시 참변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고 다시 윤세복 예, 종사님으로 갑니다. 1942년부터 43년까지 가장 극악했던 일본 관동군과 만주 군관학교 출신의 그런 체포단에 의해 가지고 모두 체포되셔서 에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아니 최후를 마치신 게 아니라 거기서 거의 물고문을 당해갖고 모두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는데 저분은 끝까지 정신력으로 살아남아서 해방 이후까지 예 대종교의 큰 어른으로 계시죠. 에카 감옥에서 모두 돌아가신 저기 10편묘가 저기 있습니다. 10편 사당. 10분의 사당이 저기 계십니다. 오른쪽에. 참 눈물 나는 장소. 너무나 영적인 장소. 이 강의를 좀 더 많은 분을 초청해서 하고 싶었으나 결국 코로나라는 외부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9분의 대종교 분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목숨을 바쳤을까? 39명 가운데 이탁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변절했습니다.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 그거는 제끼놓고 단 한 명도 변절하지 않았어요. 38분 전원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고 그중에서 17분이나 되는 분이 순교하셨고 독립투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온전하게 살아서 조선 광복을 맞이하셨던 분은 39분 가운데 11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가장 열심히 투쟁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독립선언서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도 그 작성자부터가 여러분 춘원 이광수하고 육당 최남선이라는 간악한 친일파의 모습이고요. 가운데 쓰여졌던 28 학생 독립운동 동경의 YMCA에서 정해졌던 그 독립선언서도 어떻게 돼요? 작성자가 벌써 춘원 이광수일 뿐더러 백관수라든지 뭐 김도연이라든지 그중에 또 한 명이 서춘이라고 하는 정말 간악한 친일파가 또 있어요. 2.1 독립선언서의 정신만큼은 누구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3.1절 언저리에 이 강의가 업로드돼서 올라갈 텐데 그 3.1절 언저리에 올라가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2월 말인데요. 굉장히 추워요. 예. 지금 이 안에도 추워요. 히터를 틀어놨는데도 추워. 넓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한 대 틀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우리 황 작가의 손이 저 얼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예. 황 작가 때문에 두 번째 찍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황 작가를 웃기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웃겼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예. 정확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예. 뭐 전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안 하고. 그래 이제 그 찍고 있는데 뭐냐.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 추위만 해도 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덜덜덜 떨고 있어. 근데 어떻게 최근에요. 제가 그 경기도 용인에 살다가 파주로 이사를 갔어요. 교하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파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 파주에 가니까 와 제가 1월 7일 날 이사 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2월 말인데 한 달 지났어. 제가 한 달 동안 느낀 게 뭐냐면요. 춥다. 와 춥다. 진짜 춥다 이겁니다. 너무 추워. 추워. 춥다고. 아시겠죠? 아니 그 파주가 여러분 이 파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법원읍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저 위에는 광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교하라는 곳이거든요. 이 교하가 말 그대로 강끼리 만난다. 만날 교의 강하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한강이 이렇게 올라. 여러분들이 아는 서울은 그게 중류야, 중류. 그래서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임진강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뭐야? 강끼리 만난다는 거지. 교하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성 교제할 때 그 교자야. 이성 성이 다른 사람끼리 교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예, 만나서 사귄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백이성이나 그 저기 지금 찍고 있는 황 작가는 이성 교제할 일이 더 이상 없어요. 이미 임자가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메일 좀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니 누가 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갖고 사랑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보여줬더니 불쌍해라고 얘기하면서 차단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제가 말하는데. 교화로 들어갔더니 너무 추워갖고 와 견딜 수가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인데 아니 서울 생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용인만 해도 추웠거든. 근데 야 교화는 정말 춥대 여러분들 추워. 일산은 아주 그 밑에 동네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아니 파주에 비하면 파주가 진짜 위에요 여러분.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뭐 있는지 아세요? 휴전선이야, 휴전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어이구, 이게 남북 통일되면 겨울에 얼마나 추워. 북한 사람들 지금 얼마나 추울까요? 교화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 부부가 예전부터 캐나다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거든.
캐나다 이런 거. 아, 우리가 캐나다를 한번 놀러 가야 될 텐데. 캐나다를 뭐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요번에 파주 생활 한 달 하고 나서 그 꿈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 캐나다는 무슨 개뿔, 파주도 지금 못 견디는구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우리 총정교, 우리 대종교의 총정교님 바로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리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백이승 선생님, 대종교 마 한 번 더 강의가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오독립선언서를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제가 딱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뭔가 이 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딱 생각하다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아, 2월 1일 날에 했으면 적어도 1월 달부터 뭔가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소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냐? 수십 명의 이 대종교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세상에 그런 선언문을 쓰는데 직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쓰다가 오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게 여러분, 이게 원문이에요. 엄청나게 길어. 제가 원문을 아예 제가 저기 이 여기다 하나 띄워 놓을게. 황 작가 편집할 거 많다 이거. 여기 띄워 놓을게 원문을. 여기 대종교가 다 좋은데 PPT가 안 돼. PPT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할 때 여러분 황 작가님 편집할 때 저한테 그림 달라 그림 달라 이렇게 하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하세요. 아셨죠? 예. 저 보십시오. 끝까지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마 두 번 찍게 하면 했으면서 프로라고 다 뭐 끝까지 얘기는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그건 프로다. 그래 뭐야. 딱 그래가지고 이 교화에 있으면서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이러고 있을 때 아하, 이 추위가 대종교의 독립선언서를 쓰게 하는 그 배경을 알게 해주는구나. 그때 저는 히터가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방바닥에 온돌 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졌을까요? 만주 애들이 뭐 온돌을 알겠어요? 모르죠.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지만 온돌의 풍습은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추웠을까요? 대종교 커뮤니티를 형성하러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 추위를, 여러분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다 따뜻한 남쪽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김동삼 같은 사람들 생각해보자면 남만주의 호랑이 여기 사진 하나 낼게. 김동삼 장군 같은 경우에 여기 민족 대표 39인 중에 있단 말이야. 그 김동삼 장군 같은 게 경상북도 안동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김동삼 여러분. 의성 김씨 김동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만주가 추웠겠어. 얼마나.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추운 동네 오니까 대하고 제 마누라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위장이 경직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서 뭐냐면 장염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장염이 걸리니까 사기가 탁 떨어져. 이 뭔가 싸우고자 하는 결기, 뭔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 동네 좋은 동네 이런 생각이 사라지더라니까 순간적으로. 아니 저는 지금도 잘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역사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더 좋은 방송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땠겠냐고. 여러분들 자 일본 군경에 그런 감시를 피해갖고 앞으로 가. 가. 그러면은 뭐, 떳떳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겠어요? 기차 하다가 검문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내보이시오. 이러면, 니 새끼 어디로 가, 임마. 이러면 뭐라 할 거예요? 잡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야, 밤을 틈타서 산을 넘어가고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많이 넘어가. 만주 엑소더스예요. 말 그대로. 종교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혹은 종교를 믿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조선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넘어가는 거야. 일본 놈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추운 줄 알았겠나. 뭐 그런 게 있나. 뭐 이렇게 저 뭐야 카카오톡으로 뭐 밴드 들어 뭐 네이버 밴드 들어가면 만주 생활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우리는 만주로 정했어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만주 들어오셔서 주의하실 점, 대종교 입교하실 때 순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추운 날 밤에. 그리고 강은요. 헤엄쳐서 건너가다 다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는데. 흘러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그거는 가다가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건데.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꽁꽁 언 가장 추운 날 눈 내리는 날 골라갖고 갈 수밖에 없잖아. 왜? 눈 내리는 날은 그 꽁꽁 어는 거는 강 한가운데가 살얼음이 걸리면은 가다가 다 빠져 죽어요. 얼음 쪼개지면은. 그리고 어떻게 돼? 눈 내리는 날 가야, 눈 내리면 어떻게 돼? 옛날 일본 총들은 이게 조준이 안 됩니다. 눈에는. 조준이 안 됩니다. 조준이. 여러분들 이렇게 망원 렌즈가 있고 이런 총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총을 못 쏴요. 그래서 그날 건너가는 거예요.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이건 어디까지 미끄러지는 거야 도대체. 눈이 오면 발자국이 남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빗자루로 쓸면서 맨 뒤에서 뒷자루로 쓸면서 가는 것이 바로 피난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중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겠어요. 뭐 그렇게. 그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흉악범이 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중국 애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뭐 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어. 뭐 성범죄자 뭐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마에.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다른 나라에 오니까 오히려 위축되는 거, 오니까 직업도 없어갖고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온갖 두려움에 시달리고 이런 모든 거를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끼리 뭉쳐 살아야 된다.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만주에 왔노? 왜 왔노?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마음대로 들어와서 저것 땅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왔지 않았느냐 했기 때문에 만주에 와서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공동체에는 1. 먹고 사는 기반이 필요하다. 아니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공동체를 뭐 이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사상적인 통일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누가 했다고? 최운산 장군이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만주 군벌 장장님과의 친분을 100%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그 주민들이 잘 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을이 어디야? 봉오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대종교의 우리 김교헌 선생님하고 서일 종사님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정신적인 무장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주에서 북로군정서, 대한군정서, 대한독립광복군단 등의 예, 대한독립군 의군 등의 모든 정신적 무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독립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야. 만주뿐만이 아니에요. 저 연해주, 두만강 건너서 연해주에도 뭐야 빼치카 민족 자본가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연해주의 한인 공동체, 그다음에 만주 동간도 지방의 한인 공동체,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서간도 지방의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한인 공동체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설 수 있었던 그 모든 거에는 바로 뭐야? 만주의 독립군, 상하이의 독립군, 대한독립군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정신적 지주는 다 누구예요? 한백음님을 숭상하는
바로 대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대종교의 그게 뭔지 아세요? 모토가 뭔지 아세요? 대종교가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MBC의 특집 다큐멘터리 대종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모토로 삼았던 구절도 이 구절입니다. 대종교의 대한독립선언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신자였지만 무엇보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한 분의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생은 바로 우사 김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읽다 보면 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구? 백범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몽양 여운형까지는 뭐 그래도 알 텐데, 몽양 여운형도 잘 몰라, 사람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사람 나오긴 하는데, 그 옆에 항상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김규식 선생의 일생 속으로 들어가면서 독립운동 선언서를 하나하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어렸을 때,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죠. 우리나라는 노론 세도 가문이 다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소론이 독립운동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김규식의 김씨는요, 청풍 김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동법을 아주 전국에 많이 퍼뜨렸던 김육 선생 있잖아요. 김육. 대독법의 김육 선생의 후손입니다. 청풍 김씨. 예, 근데 그 청풍 김씨 중에서도 몰락한 노론 가문이에요. 몰락한 노론 가문. 세도 가문이 아니고 완전히 몰락한 노론 가문에 무슨 고아처럼 컸어요. 아버지 일찍 죽고 엄마는 서자,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첩실이었을 거야. 그 본마누라가 있는데 법적인 어머니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출생의 이 컴플렉스가 평생 쫓아다녀요, 평생. 이 김규식 선생이 그래서 굶어 죽게 된 거를 그 아픈데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죽어라고 이렇게 아동학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 있잖아.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는 그 선교사 있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가지고 애를 구출해와요. 강원도 홍천까지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해준 거다. 구출해와. 그래가지고 애를 키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막 영어가 거의 여러분들 보시죠. 생활 영어야. 생활 영어.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프랑스 말도 잘해. 예,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르친 거야. 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 아버지한테로 갔다가 자기 그쪽에 다시 집안으로 갔다가 다시 언더우드한테로 왔다가 그래가 다시 미국으로 가거든요. 미국에서 로노크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 그 이름도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로 석사 과정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웅변을 그렇게 잘하는 영어로 연설을 그렇게 잘하는 거 이 서재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서재필도 막 웅변 하나 잘해갖고 미국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된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그 웅변을 잘해가지고 이 제 항상 그 테란노대에서 우리 그 열심히 테란노대를 운영하고 있는 MBN의 윤범기 기자가 나만의 연설문을 쓰라라고 하는 뭐 시대의 명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책을 쓰셨는데, 예, 그래서. 우리 황 작가하고도 아주 잘 아는 우리 그 윤범기 기자가 나만의 연설문을 쓰라고 했는데 그 책에는 김규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막 조금 섭섭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 이제 그 이 김규식 선생이 그래갖고 로노크 대학교에서 이제
아,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그림을 내지는 않겠어요. 예. 그림을 낼 만큼 냈어. 많이 냈어, 그동안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내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 강의를 보면서 이제 윤복이, 어이씨, 나를 갖고 또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겠군요. 예, 어쨌든 뭐, 자막으로는 깔아주세요.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윤범기. 절찬 판매 중에서 절찬까지는 아니고 막 판매 중. 예,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연설을 잘해 가지고 그래 그 스탠퍼드 대학교를 가 가지고 어떻게 돼? 1904년 이전에 1901년인가 2년에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다가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이 이길 것이다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최우수 논문으로 그게 결정이 되고요. 진짜로 그 논문이 나오던 1904년에 진짜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김규식을 선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박사 과정에 넣어줄 테니까 장학금 다 줄 테니까 저기 뭐야 너 박사 과정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김규식 선생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시끄럽고 못 사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겠어? 그때 대한제국이잖아. 여러분들 언뜻 그런 생각 드시죠? 여기서 내가 박사만 받으면 여기서 교수해갖고 내 다 할 수 있는데. 아, 학교에서 오라잖아. 내가 시험을 쳐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딱 거절합니다. 민족이 지금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거늘 내가 그따위 교수나 해가지고 되겠나 이러고 돌아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우사 김규식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독립운동 시에 예관 신규식 선생 대종교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면 예관 신규식 선생이라는 사람이 중국 샹하이로 가가지고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아동제사라는 것을 여기 신규식 선생 제가 사진 내겠습니다. 예관입니다. 예관.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는 듯한 이런 옆으로 째려보는 듯한 이런 인상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인상이 왜 나라가 망했을 때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던 거야. 자결하려고 했던 거를 어떻게 살아났어. 그래야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후유증으로 있죠. 한쪽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한다 할 때 옆으로 째려보는 거잖아. 그것처럼 뭐야 예관. 옆으로 째려보는 듯이 보는 듯한 신규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천도교의 서도본, 천도교란다. 대종교의 서도본사, 상하이 본사를 맡게 돼서 거기로 가가지고 신하동제사라는 말이 좋아 가계지 임시정부의 재정적 후원을 모두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그 예관 신규식 선생이 신한 청년당이라는 것을 구성할 때 김규식, 아직 변절하기 전에 춘원 이광수,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운형이 단장이었죠. 그러니까 여운형, 김규식은 다 기독교 신자들이잖아. 그 기독교 신자들을 대종교의 그걸로 연합해서 운동을 한 거예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대한독립선언서 할 때 대종교 29명, 카톨릭 1명, 기독교 10명이잖아. 아, 기독교 9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39명이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대종교는 원래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하던 종교단체입니다. 제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종교 강의를 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숭고한 몽양 영형 선생, 서울 종로구 승동교회 교육전도사 출신의 성직자입니다. 그 사람이 몽양 여운형 선생이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딱 손을 잡고 신한청년단을 예관 신규식 선생의 지도하에 하면서 국제적인 정세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18년 11월 18일 날
독일이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하게 돼. 그래서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열자라고 그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먼저 반드시 그 프랑스 대통령 조지 클레망소가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어야 된다. 왜 베르사유 궁전에서 여는가? 베르사유 궁전이 1871년 1월 18일 날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거기 와가지고 프랑스로 침공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유명한 철혈쟁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고 기억나시죠? 그 베르사유 궁전 장미의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독일 황제로 즉위를 했거든. 그 치욕을 씻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이 얘기하는 게 나중에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진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치욕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919년 1월 18일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파리 강화회의를 독일을 처단하는 회의를 거기서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좋다 그렇게 하자. 단 미국 상하원에서 어떻게 돼요? 인준을 해야 돼. 우드로 윌슨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그때에 여러분 1918년에 가장 독일의 침공에 가장 반대하면서 가장 자기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주장했던 게 누구냐면요. 표도로비치 일리치 레닌이라는 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바로 러시아 혁명의 레닌이요. 레닌이 했던 말이 뭐야?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 말이.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이거를 이렇게 냅니다. 이거 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여기 내주세요. 여기 여섯 번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독일 군대의 정격 철수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적 발달에 대한 불간섭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민족 문제와 이 영토 문제는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뭐 7번 벨기에 주권을 회복해라. 8번이 점령되었던 프랑스의 영토를 회복해라. 점령되었던 이탈리아 국경의 민족 문제는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무슨 나라가 탄생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 여러 민족의 그게 뭐야? 불가리아, 헝가리, 뭐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 발칸반도 여러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헤르체고비나 달마티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 마케도니아 그죠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하게 된다. 폴란드를 재건해라. 한마디로 말해 독일이 이제 찌그러져 이 말입니다. 독일 너가 이제 찌그러져 임마.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파리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1919년 파리 조약이라고 하죠. 이거는 1923년까지 약 4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회담이. 이거를 1918년에 미국의 신문 기자 및 선교사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신화동재사의 예관 신규식 선생이 몽양 여운형 선생을 불러가지고 미국 선교사니까 영어 통역을 시키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때 영어 통역에 또다시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우사 김규식 선생. 그래서 김규식 선생과 신한청년당을 구성했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조선 대표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12월 달에. 개인적으로는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 김순애와 함께 어떻게 돼? 재혼도 하게 돼요. 김규식 선생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월 달에 출발하라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상하이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뭐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돌아갖고 뭐 인도양을 완전히 관통해갖고 지중해를 관통해서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해야 되잖아. 그래요. 거기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가야 되죠.
지금 생각하면 비행기 직항 노선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대한항공 타고. 아, 샹하이니까 중국 동방항공 타고 가야 되나?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에어프랑스 타고 가야 되나? 황 작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예. 에어프랑스가 더 편해. 하여튼 뭐 그렇다 치더라. 하루 만에 가는 거리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체력 좋은 사람 같으면 한 3, 4일 만에 갔다 올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오면 몸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꼭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배로 자그마치 한 달 보름이 걸려. 45일이 걸려, 45일이. 기차로도 이틀이 걸려. 여러분,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가려 하는데. 지금은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가는 여러분, 유로, 저기, 떼제배 타시면요. 1시간 40분 걸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비자를 받아야죠. 아, 여권을 쥐어야 이거 뭐 45일 동안 밀항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 선생하고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 1월 27일 날인가 비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1월 31일 날 샹하이를 떠나면서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 참 내가 떠나지만은 부인 정말 내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당신을 만난 지 작년 12월인데 결혼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놓고 내가 그 먼 길을 가야 하니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출발하지만 거기 도착하면 그 서구 열강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 조선? 근데 비자를 보니까 샹하이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거 중국 아니에요? 왜 그 조선이 어느 어둠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봐주겠나? 내가 못 봐주는 건 둘째치고 내가 요즘 옛날 1900년대 초에 대한제국기에 헤이그 밀사로 갔던 이준열사에 대한 얘기가 자꾸 떠올라. 이준열사는 거기까지 가서 문전 박대당한 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얼굴에 종기가 이게 번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화병을 사귀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셨다. 내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당신하고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인데요. 결혼 기념일에 뜻하지 않게 황 작가 때문에 이게 강의를 찍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아침에 우리 황 작가를 우리 와이프가 조금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황 작가가 웃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여러분 결혼기념일 다 축하해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기념일에 찍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강의는 3월 2일쯤에 아마 올라가지 싶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김순애가 여러분 여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가지 마세요. 이럴 것 같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가세요. 뭐 이럴 것 같죠? 일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것 같죠? 안 그랬어요. 김순애가. 벌떡 일어나서 사나이 대장부가 도대체 말이지 그따위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아예 가지 말라고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나 감동받을 줄 알았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대. 애가 없거든 아직까지. 자식이 없거든. 자식 없으면 원래 아이 여러분. 그래 내가 참 그러면 용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고 이제 김순애가 이제 나가갖고 몽양을 데리고 온 거야. 갑자기 왜 자는 잠에 저를 왜 데리고 당신이 가락했으니 보낸 사람이 책임지소. 이 사람 나약해졌으니까. 그래. 김규식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자네. 몽양 여운형이 멋있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비록 한 몸이지만, 한 몸은 아닙니다. 자기 동생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한 몸이지만 자네의 등 뒤에는 2천만 조선동포의 기대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아무리 거기서 구박을 당하고 문전 박대를 당하더라도 2천만 조선동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근데 여운형 선생은 그런 말 잘했어요. 나는 옛날에 그 말 처음 들을 때 와 대단하다. 여운형 선생 진짜 말 잘하는 데 생각했는데 말은 잘하는데 그 얘기 또 해요. 나중에 1936년도에 베를린 마라톤 그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출장하는 남승용, 손기정 이 두 명의 조선 청년을 보고 이랍니다. 저 정말 싫습니다, 선생님. 당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잖아, 여운형 선생이. 싫습니다. 저는 일본 놈들을 위해서 충성하기 싫습니다. 제가 왜 잘 달려야 됩니까?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근데 왜 저희 보고 열심히 뛰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자네의 가슴에는 일장기 하나가 달려있지만은 자네의 등 뒤에는 2천만 동포의 십자가가 있다네. 송기정 남승용이 어떻게 선생님 자네들이 열심히 달려줌으로써 조선민족이 세계에 가장 뛰어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걸 신문사 사장으로서 앞장서겠네. 가서 열심히 달리게. 그죠? 그게 그 15년 전에 김규식한테 했던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김규식을 감동시킨 것처럼 남기정이란다. 미쳤다. 남승용, 손기정 이 두 청년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몽양 여운형이라지만 이게 금메달, 동메달 딸 줄 알았나.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렸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주 잘하는 세계 수위권의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금메달, 동메달을 딸 줄은 일본 사람들도 정말 몰랐던 거예요. 일본이 난리가 나서 그래갖고 조선중앙일보가 앞장서서 일장기를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사진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의 시작은 몽양 여운형 선생의 바로 뭐야? 조선중앙일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김규식은 그렇게 배를 타고 갑니다. 2월 1일에 출발해서 3월 13일에야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합니다. 너무 늦은가요? 아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가장 비싼 배편을 구해줬다고. 빨리 가라고. 아시겠죠? 1월 18일에 시작했지만 막 처음에는 다 뭐 왈츠나 추고 이러는 거야. 모여가지고 뭐 한 달 동안 계속 왈츠만 추는 거 알기 때문에 김규식이 한 3월 13일쯤 돼서 도착해도 괜찮을 거다. 실제 회담은 언제부터? 3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안녕하십니까? 어느 가문의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했겠죠. 그죠? 예, 옛날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이러고 지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1차 세계대전 독일 놈들을 부숩시다 뭐 이런 거는 있던 거야. 그런데 그 승전국들이 그러면 독일군을 부숩시다 했을 거 아니야. 그 전승국의 제일 대표적인 다섯 나라가 어디죠? 다섯 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에 미국 편을 든 게 일본이었다고. 일본이 전승국이니 일본의 식민지를 양보하려 하겠냐는 거예요. 일본이 그 회담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돼? 러시아까지 아까 그 다섯 개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거든. 러시아까지가 다 어떻게 돼?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이 내가 조선의 청년이다. 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줘요. 또 어떻게 돼? 나가세요. 나가세요. 황 작가님
프랑스 대표 외교부가 이랬대. 김규식 선생한테. 에이 나가라니까 나가라니까. 안 팔아 안 사요 안 사 뭐 이러면서 있잖아. 나가라고. 야 비싼 돈 들여가 온 거는 네 사정이지 임마. 나가라고 임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서러운 대접이야. 여러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다던 이준열사가 이거에 너무 분격해갖고 사람이 막 죽었다고. 이준열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리 강화회의에서 또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이 이러네. 그냥 제가 여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폴리티컬 파티 아니냐, 신한청년당이라는 거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네가 정부의 대표라면 받아줄 수 있다. 이건 뭐야? 프랑스 사람들이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을 얘기한 거예요. 왜? 식민지잖아. 식민지잖아. 식민지가 어떻게 정부 대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프랑스 애들이. 김규식 선생이 급하게 전보를 칩니다. 급하게 전보를 칩니다. 정부 대표면은 내가 파리 강화회담에 뭐 생제르망 조약이니 로잔 조약이니 이런 데 들어가서 내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대표라면 정부 대표장이 필요하다라고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한 달 동안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안에서 온갖 회의, 뭐 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밥도 안 줘. 그 바깥에서 맨날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러는데 울고 있다가 돌아가고 이러는 거야. 한편 2월 1일 떠나올 때 김규식 선생이 뭐라고 하고 떠났느냐. 반드시 여운형과 예관 신규식 선생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냐. 1월 20일. 5일 날인가 그때 비자 나오는 날 바로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는가? 내가 지금 조선민족의 대표로 가지만은 과분한 직책을 얻어 가지만은 프랑스에 가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도대체 조선이라는 게 지도 어디 붙어 있느냐고 물어볼 가능성이 크니 국내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켜달라. 반드시 시끄러워야 한다. 남아있는 동지들에게 내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노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뉴스에 나야! 신문에 나야! 어떻게 됩니까? 아, 그 동방의 그 시끄러운 그 나라 아, 너가 그 일본의 그 저기 뭐야 지금 식민 지배가 부당하다고 그러는 거지? 들어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요사태가 일어나야 돼. 1월 25일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예관 신규식 선생은 신규식 선생대로 여운형 선생은 여운형 선생대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대종교는 대종교대로 연합하자라고 해가지고 따로 어떻게 됩니까? 이 운동가들을 모으자라고 해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에다 모여 있어요? 서울에도 모여 있지만 만주에 모여 있단 말이야.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 신자하고 대종교 신자. 근데 대종교 신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단 말이야. 압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 조소왕 선생. 바로 내가 어디로 갔다고? 파주 교화로 갔다 그랬죠. 조소왕 선생이 바로 파주 교화 출신입니다. 또 한 사람 박찬익이라는 선생이 있었으니 그분은 파주 교화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일산 있죠? 일산. 일산에 보면 백성역이라고 지금 있잖아. 그 백성면 출신이에요. 그분은. 그래 그때는 그게 파주였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박찬익 선생 어디? 조소왕 선생 두 사람이 주동해서 2.1 독립선언서를 씁니다. 그래서 예관 신규식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이 움직임으로 대종교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김규식이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우사 김규식 선생이 파리로 떠나면서 했던 국내에서 소요를 일으켜달라고 했던 그 말을 상하이에서
신아 동제사를 운영했던 예관 신규식 선생이라고 하는 대종교 서도 본사의 총전교가 대사형이 몽양 여운형 선생을 시켜가지고 여운형은 자기 동생이 지금 김규식을 따라갔잖아 파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독교와 대종교가 연합해서 만주 길림성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누가 여러분 지금부터 말해 김교헌 아까 여기 있었죠. 제일 앞에 적혀있죠. 그 다음이 누구야? 또 김규식이 있어. 이거는 뭐야? 파리로 간 김규식이 아니라 북로군정서에 있었던 대종교 신자 김규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의성김 씨 안동 출신 남만주의 호랑이 누구? 김동삼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 대종교 신자 여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삼촌 여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동영 그 다음에 이상룡 이런 이름들이 여러분 등장하고요. 또 기독교는 누구예요? 김약연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정재관 그 다음에 이거 좀 유명하신 분이 이동휘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로서 하게 되고 그 뒤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안중근 장군의 동생 안정근 여러분 천주교 그 다음에 윤세복 대종교 종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에 박찬익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부장 1925년 일본에 중국과 멋대로 맺어서 만주의 조선 독립군을 모두 다 잡아들일 수 있는 체포권을 가지게 되는 거를 중국 놈들이 일본하고 마음대로 밀약을 맺었어요. 그거를 임시정부 외교부장으로서 다 풀고 다니면서 사실상 그 조약을 해지시켜버렸던 남자. 그 사람 누구? 박찬익 선생. 서울 공고 출신. 여러분. 서울 공고에 가면 지금 그게 있다니까. 이 엄청난 대종교의 인사들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여기 있어요. 안창호. 그 다음 또 누구? 이승만. 여러분. 기독교죠. 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독교와 여기 박용만도 있어요. 강원도 철원 출신. 박용만 있잖아. 재미동포분들 왜 모르는 척하세요. 박용만, 이승만 두 사람이 재미동포 독립운동 이거잖아. 안창호 세 명 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은 물론 중간에 들어오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 독립선언 말 그대로 김인년 첫날 음력 1월 1일에 작성되었던 대한독립선언서는 그렇게 대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안정근의 한 명의 카톨릭 신자까지 합쳐지는 만주 길림성에서의 독립선언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김규식의 그 부탁대로 국내에서 대규모 독립선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2월 1일 날 대종교가 발빠르게 움직여갖고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자, 그때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죠.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에서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폴리티컬 파티, 정당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파리로 간 거잖아. 대표로, 김규식이.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서든 2.1 독립선언서든 간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선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 백성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여민이라 그랬거든.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제 첫 번째 봅니다. 일본의 합방 동기는 그들의 소위 범일본주의를
아시아에서 실행함이니 범일본주의. 이거 태평양 전쟁을 뭐라 그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잖아, 일본 제국주의가. 이 말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적이다. 여기 자막 동아시아의 적이다. 1번. 1번. 2번. 일본의 합방수단은 사기강박과 불법무도와 무력폭행을 구비하였으니 이는 국제법규에 저항합니다. 세 번째, 일본의 합병 결과는 군경의 야만적 힘과 경제의 압박으로 종족을 마멸함이 갈아서 없애버리네. 종교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교육을 제한하며 세계 문화를 저지하고 장애하였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다. 세 번째. 첫 번째 뭐야? 동아시아의 적이다. 두 번째, 국제법규의 악마다. 세 번째 뭐야? 인류의 적이다. 이렇게 딱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파주 교화 출신, 제가 사는 파주 교화 출신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입니다. 저는 제국주의를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비판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요, 이 정도 문구는 저 세월이 흘러서 45년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잡히지 않고 어디론가 숨었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 아들내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 아들내미가 술주정하다가 저거 여자친구한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치로서 유대인을 학살했지 라고 술 취한 소리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의 삼촌이 경찰이어갖고 우리 내 남자친구가 새로 사귄 애가 이렇게 했대라고 해가지고 그걸 뒷조사해가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돌프 아이히만. 여러분,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으로 잡혀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한테 체포돼가지고요. 그 잡혀왔을 때 68년도에 1945년에 히틀러 종전이 이루어졌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전부 전범들이 다 처리가 됐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고 과거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아이히만을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히틀러의 친위대장이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 버튼을 눌렀던 아이히만을 처벌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아이히만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독가스 버튼을 눌렀을 뿐이지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나는 팔을 흔들었을 뿐이지 데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술은 먹었는데 핸들이 돌아갔을 뿐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논리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나는 다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건실한 공무원이었어. 공무원이 지시대로 한 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히틀러나 괴링이나 이런 애들이 다, 하인리히 히믈러 이런 애들 다 뭐야? 전범 재판에서 죽은 애들이잖아. 그 애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시대로 하면은 다 죽어야 되겠네? 거기에 예루살렘 재판부가 내렸던 재판 뭐야? 니는 전 인류의 적이다 이거야. 국제법의 적이다 이거야. 딱 어때? 2.1 독립선언서, 대종교 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의 그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이 정도 스케일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스케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 우리의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 자매여. 전부 다 동일한 한백엄이라는 동일 조상을 모시는 단일 민족이여. 이 말입니다. 국민 본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 일절 사망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며 뭐야 마지막에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해야 된다.
여러분 그 뒤에 단재 신채호의 아나키즘, 이 무력투쟁, 여러분 무력통일, 뭐 테러리스트, 이게 전부 다 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육탄혈전 여기서 나와요. 육탄혈전.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육탄혈전밖에 방법이 없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9명 중에 한 분이 누구? 안창호. 안창호 선생님은 신령 양성론회가 점진주의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렇게 착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탄혈전이에요. 그분도 결국에는 뭐야 조선 광복군 총령 그 유명한 여러분 일당백의 독립운동가 누구? 정인복을 교육해냈던 조선 임시정부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내무총감. 내무총감이 뭐야 경찰 특수군이잖아요. 내무총감 출신이잖아 안창호가. 더 이상 그분의 고귀한 뜻을 여러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탄혈전을 벌인 이 소위원회에서 2월 1일은 아직까지 김규식이 프랑스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3월 13일에 도착했는데 그럼 3일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옵니다. 대종료가 길림성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2월 8일 날 조소황 선생이 어떻게 돼요? 동경까지 건너가서 동경에서 유학생들을 조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28 독립선언서를 다시 쓰게 해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서를 쓰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서울로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빠르게. 배로도 며칠 걸리고 기차로도 막 하루 걸릴 거고 말로 달려도 막 하루 걸릴 텐데 그 거리를 다 댕기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았단 말이야. 그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1월 18일 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지만 1월 21일 날 새벽 6시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갑자기. 고종 황제께서 돌아가십니다. 1919년 1월 21일 날.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저는 지금부터 한 가지 가설을 던지고자 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돌아가시기 승하하시기 이틀 전부터 갑자기 여러분 용포가 얼마나 굵어요? 넓어요. 그죠? 그 임금님이 계시는 용포가 있는데 다리가 안 들어갈 정도로 부어 있어. 그게 다리가 안 들어갈 정도면 허벅지가 얼마나 부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러시더래요. 내가 입안이 많이 아프다. 입안이 아프다. 이빨이 아프다. 이가 아프다. 그러셨대요. 짐승 이빨은 이빨이라 그러고요. 사람의 이거는 티스, 뭐, 이거는 뭐야. 이 그러죠. 이. 예, 그러니까 이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 혀가 아프다 이러더래요. 그래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 다리는 뚱뚱 부어 있고 이빨이 다 상했더래. 그리고 혀가 검게 타 들어가 있더래요. 혓바닥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 망명하시고 난 뒤에 아관 망명이죠. 망명하시고 난 뒤에 나는 파천이란 말 안 써요. 여러분들 그거 항의하지 마세요. 아관 망명을 하고 난 뒤에부터 러시아 분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 커피를 그렇게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다크 아메리카노죠. 프림도 안 타고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 옛날에 김소연 씨가 나왔던 영화 가비라고 있었어요. 박희순 영화배우 박희순 씨가 그 저기 고종 황제로 나왔던. 그 김소연이 거기서 바리스타로 나오잖아요. 그 커피를 이렇게 즐겨 드셨는데 거기는 색깔이 새까맣잖아요. 그거니까 다크 아메리카노니까 그 안에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커피 시중을 들던 궁녀 두 명이 그날로 바로 즉결 처분돼요. 일본 놈들한테. 뭘 숨기려고.
뭘 숨기려고? 고종 황제 독살설이 엄청나게 퍼지는 거야, 조선 전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임금의 장례일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산일, 그걸 인산일이라 그래요. 인산일이 언제냐? 1919년 3월 1일로 정해집니다. 그거에 편승해서 그거를 기화로 대종교의 국내 설득 작업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대종교는 국내에 당시에는 종교 역량이 거의 없고 있어도 너무 미약하고 만주로 다 간 상황이니까 만주의 독립선언에 모든 걸 다 지금 39명, 29명이 다 거기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 국내에서는 누가 앞장서는 겁니까? 천도교가, 그 다음 기독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유교는 제끼는 거죠. 유교는 조선왕조의 종교라고 싫은 거예요. 이제 왜? 우리는 공화주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종교의 사상이 없었다면 3.1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태화관에서 모였다는 거야. 태화관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한 명의 역사 강사가 그랬나? 3년 전인가요? 어디 시민단체 거기서 태화관이 뭐 우리 조선으로 치면 룸사롱이라고.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뭐 이렇게 29명이 모였거든요. 그때 29명. 한 명은 상하이에 있는 예관 신규식한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손병희가 김병조라는 사람을 그 보내요. 상하이로. 그렇기 때문에 김병조는 인감 도장만 있고 없어요. 나머지 세 명은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두 명은 미처 다 못 올라오고, 일본 군경의 감시가 너무 심해갖고 못 올라오고, 인감 도장만 몇 개나 또, 또 하나는 유여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평안북도 선천군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목사를 하는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내가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 그쪽에서 3.1 독립 만세 운동이 딱 일어난다 싶으면 어떻게 돼?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만세 운동을 일으키겠노라. 내 인감 도장만 갖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감 도장은 33개가 다 찍혀 있습니다만 사람은 29명이 모였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룸사롱에 모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술 팔고 고기 팔고 하는데 만에 한용운 선생이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라고. 내가 한백엄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 여러분, 태화관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공개됐던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종로구청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태화관은요, 요리집은 맞아요. 아주 고급 요리집입니다. 거기는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안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안씨고 이름이 순환입니다. 제종형, 그러니까 한 8촌형쯤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1919년이잖아.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40분 저 중국 만주의 하얼빈 그 역에서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던 안중근 장군입니다. 그 안중근 장군의 제종 동생이에요.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종 임금하고 순종 임금의 뭐냐 요리를 담당했던 궁궐 대령숙수입니다. 대령숙수. 자기가 1905년도에 그로부터 14년 전에 누가 먹을 밥인지도 모르고 누가 드실 요리인지도 모르고
최고급으로 만들으라고 해서 최고급으로 만들었더니 세상에 그 요리가 어디에 올라갔냐면 그때가 1905년 11월 17일이더라. 바로 뭐야? 을사늑약.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강탈해갔던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더라는 거예요. 을사오적하고 이또 히로부미 이런 것들이 앉아 데라우찌 마사다케 이런 것들이 앉아갖고 도장 찍어 이래갖고 고종임금이 막 같이 찍 이런 거더라는 거야. 바로 을사늑약이 논의되었고 이루어졌던 그 장소예요. 태화관이라는 데가. 아, 여러분. 손병이 선생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모가지를 다 끊어버리고 싶었다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난 정말 몰랐어요. 손병희 선생님, 내가 지난 10년 전, 그러니까 1909년 10년 전 내 재종형이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만든 음식을 받아 먹었던 이 또 히로부미 그 새끼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걸 보고 내가 형 고맙다 하고 내가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 형 고마워. 고마워. 내가 잊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 내 원수를 대신 갚았다는 거야. 나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이 요리를 모욕했던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 손병희 선생님, 이번에 태화관에서 꼭 이 선언을 해 주십시오. 을사늑약부터 시작된 이 일본의 침략 역사를 모두 깨 부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돼? 가장 민족 대표 33분에게 제가 만든 최고의 요리를 한번 드시고 제가 역사의 죄를 본의 아니게 저지른 죄를 좀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저번 아까 얘기했었죠. 베르사유 궁전 클레망소가 우드로 윌슨한테 뭐라 그래? 반드시 베르사유 궁전 장미의 방에서 그 파리 강화 회의를 해야 된다. 독일을 응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심리 아닙니까? 을사보호조약을 했던 을사늑약을 저질렀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돼? 일본군을 처부수고 우리가 독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말하도록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심리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안순환 씨가 뭐 우리로 치면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권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라고. 그런데 무슨 룸사롱 타령이야.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절대로 여러분 태화관에서 했던 민족대표 33인의 그 숭고한 뜻 2.1 독립선언부터 쭉 독립선언서 우리 대종교의 그 대한독립선언서부터 이렇게 쭉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독립운동이 이제 벌어졌어. 대규모 소요사태가 벌어졌어. 3월 13일, 3월 20일에 갔던 우리 김규식 선생이 한국으로 급히 전보를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옵니다. 뭐라고?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의 대표는 못 들어간답니다. 제가 정부를 꾸려야 된답니다. 정부의 대표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독립을 해야 되잖아. 프랑스로서는 미션 임파서블로 사실상 거절해버린 거야. 좋은 말로.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뭐 법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절 사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하고 전보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이 생각해보시죠. 아까 전에 김규식 선생 그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 들어오라 했을 때 망설임도 없이 딱 끊고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나라에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박사학위나 받고 있게 됐냐고. 가잖아요.
자, 두 번째 뭐야? 프랑스 파리로 내가 가면 누가 알아주겠나? 내가 또 쫓겨나면 어떡하나? 나도 헤이그 같은 이준열사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가잖아요, 결국. 그 다음 세 번째 고비가 온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전보를 보낼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미국으로 가도 되잖아, 이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스탠퍼드 대학교에는 지금이라도 들어갈게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 들어오라 그러지. 옛날에 저거가 들어오라 한 게 있는데. 야, 잘 됐다. 야, 아마 그냥 여기서 눌러 살자. 그래도 되잖아요.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나는 아무 성과도 없네. 내 이럴 줄 알았다. 저 혹시나 했다. 역시나구만. 이래도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전보를 보내요. 그러고 거기서 한 달 동안 막노동하면서 기다려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노동하는 거야. 저녁 되면 다시 회담 장소로 가는 거야. 어떻게 좀 들여보내줄 수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프랑스 대표부가 볼 때도 기가 차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 그거를 받아본 예관 신규식 선생이 이상용 선생을 시키갖고 이랍니다. 정부를 만들자. 까이거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 독립선언서를 다 했잖아. 만세 삼창 했잖아. 대한독립 만세 했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야?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정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끼리 딱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임시정부라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국사 교과서 역사 부도 생각해 보세요. 만주의 무슨 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뭐 국민회의, 뭐 그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한 다섯 개 생겨요. 그걸 여러분들 뭐라고 배우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원래 분열을 잘해갖고 뭐 또 이렇게 뭐 기득권들끼리 분열하는 바람에 독립운동가 세력들끼리 분열하는 바람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냐 하면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데부터 자꾸 만드는 거야. 서울에도 만들고 멀어도 만들고 뭐 상해 임시정부로도 만들고 왜 김규식을 그 회의장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 조선 독립, 대한 독립 만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논리적으로 영어로, 불어로 설파해야 될 거 아니야. 김규식이 그거를 무슨 마더텅이 모국어처럼 잘하잖아요. 영어, 불어를 다. 고급 영어를 구사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마디 하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다 이런 임명장을 다 하나씩 받는 거야. 김규식을 외교부장으로 임명한다. 김규식을 무슨 국민대표로 임명한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가 돈도 못 줄지언정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임명장이라도 줘야 된다. 다섯 개를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섯 개가 다 뭐야? 대종교가 만든 사실상의 정부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1. 예관 신규식. 2. 박찬익. 3. 이상룡. 4. 이동휘. 여러분, 아, 이동영.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김교헌. 5명. 이 5명이 발로 각 지역에서 뛴 거야. 서도본사, 북도본사, 뭐, 중도본사, 뭐, 이게 서도본사, 동도본사, 중도본사, 뭐, 만주의 본사, 다 이래갖고, 뛴 거라고 그렇게 해서 다섯 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임시정부들이 다 임명장을 보내주는 겁니다. 제발 김규식 선생이 들어가기를. 임시정부는 그래서 다 4월 달쯤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나중에 다 뭐예요? 상하이 임시정부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김규식 선생은 결국에 그 회담장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망명정부의 임명장은 프랑스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엔나 파리 강화회의는 뭐가 심지어 목적이었냐면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산둥반도의 영유권을 이제 중국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독일을 징치하니까. 근데 일본이 멋대로 내가 전승국으로서 권리를 좀 누려야 될 거 아이가 이러면서 산동반도 우리한테 내놔라 이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그걸 굉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중국을 배신하고 일본에다가 넘겨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사실상 오사운동이라는 게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야. 산둥반도를 되찾자.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일본 편을 들어준 회의였다고. 그러니 김규식 선생의 각종 요구가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김규식 선생이 계속해가지고 문전박대 어허이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막 두드려 맞았다. 올 때마다 아 임마 이거 또 왔네. 더 나가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막 우리 김규식 선생은 어허이 안 삽니다. 이 정도라면 이 사람한테는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야. 체포한다 그러고. 얘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지명이었습니다. 호치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프랑스는 베트남 지배를 불법성을 인정해라. 베트남을 독립시켜달라. 이러고 어떡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걸 보고 우사 김규식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패지는 않는구나. 야, 저게 왜 안 패지? 신한청년당의 대표라고. 아, 정당이라도 있으면 되네. 그럼 적어도 두드려 맞지는 않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공산당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 돼요. 베트남 공산당 하는 그 이유가 거기서 큰 경험이 됩니다. 그게. 이거는 베트남 저 호지명 자진선에 나오는 거니까 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정부도 구성되고 예, 정말 한다는 게 이 우사 김규식 선생이 그 1919년 7월 23일 바로 7월 24일 프랑스 독립혁명선언 기념식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명장들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극력으로 계속 전화하고 합니다. 그때 유럽에 유학하고 있던 나중에 최초의 우리나라 외무장관이 되는 장택상 씨도 와가지고 김규식 선생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몽양 여운형의 동생 여운홍과 함께 여운홍, 장택상,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김규식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서 프랑스 파리에 상하이 임시정부, 한국 임시정부 대표부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응답이 오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부가 응답이 오긴 왔는데 행사를 7월 24일에 했는데 이놈 새끼들이 응답을 갖다가 못 옵니다라는 응답을 7월 26일에 주고 앉았어. 같은 파리에 있는데 두 달 동안 그렇게 로비를 했건만 6월부터 7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탄원서 넣고 다 했는데 여러분 라따뚜이라는 프랑스 영화 보시면은 그 쥐들이 들끓는 식당이 있거든요 하고 신고하니까 그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예, 한 석 달쯤 뒤에는 시간이 나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거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좌절되자 김규식 선생은 극심한 두통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두 달 동안 양쪽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감에 프랑스 정부의 그 비협조적인 태도에 너무 억울해서 막 두통과 함께 막 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상하이 아 저 프랑스 파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눈을 떴을 때에는 천만 다행이죠. 모든 장택상 선생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제 이준열사가 그때 죽은 것처럼 또 김규식이라는 민족의 인재가 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 두 달 만에 눈을 떴을 때는 여러분 시력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1.5에서 0.1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안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김규식 선생 초상화를 보면 내가 여기 하나 낼 텐데요. 젊었을 때 프랑스 파리 대표부라는 거는 1920년대에 다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시면 어렸을 때 사진 여기 하나 내겠습니다. 안경 안 끼고 있죠. 1920년 그러니까 19년에 그 안지를 앓고 난 다음에 보세요. 안경 끼고 있죠. 여러분 한국에 돌아오고 난 뒤에 안경을 벗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이래가 계십니다. 이래가. 내가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계 변천사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김규식 표정이 왜 저랬는지도 몰라요. 김규식 선생이 젊었을 때 사진 보시면 정말 잘생겼거든요. 오죽하면 김규식 선생의 조카가 여러분 상하이를 주름잡던 최고의 남자 배우 김염입니다. 여러분 김염. 상하이 영화계의 최고 미남 여러분 김염. 네, 여기 사진 하나 드릴게요. 김염. 상하이 김염 여러분 최고의 미남이에요. 김규식의 조카예요. 여러분. 이 집안이 아주 잘생긴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그러한 여러분 이 대한독립선언서에 이 정신 이 정신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일 1919년 1월 18일 날 개최되었던 파리 강화회의 그보다 3개월 앞서서 1918년 11월 18일에 저 뭐야 올라갔던 윌슨의 미국 의회에 올라갔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의 그 조항 14개조 그 다음에 21일 날 1월 21일 날 오전 6시에 돌아가신 고종 황제 독살되셨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2월 1일 날 어떻게 돼요? 대종교의 독립선언. 2월 1일 날 또다시 출발한 파리행 김규식의 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임시정 그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꾸며지는 과정. 3개의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3월 13일에 프랑스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정부 대표성을 띄워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정부 네다섯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 가지고도 김규식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실 뻔한 과정. 눈이 양쪽 눈이 거의 멀었다가 시력이 완전 확 떨어져 버린 결국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버렸던 그 과정. 김규식의 이 세 개의 사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나이 들었을 때 이 사진들이 보여주는 이 시력 변천사의 거에도 민족사의 아픔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대로 역사를 알면 태화관이 룸사롱이라고 하는 그런 망발은 절대로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대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협조하고 서로 민족이 위기였을 때 어떻게 힘을 합쳐서 갔는지의 사실. 서양 문명과 과학 문명, 민족의 근대화를 책임지는 기독교. 담보하는 기독교. 그 다음에 어때? 민족 전체의 하나된 조상임을 강조하는 2천만 결의의 공통조상 종교, 바로 대종교. 이 두 개가 어떻게 합류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사 김규식이라는 사람의 또 몽양 여운형이라는 사람의 생애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 특집으로 진행했던 3.1절 특집으로 진행했던 무관중으로 예.
대종교 총본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대종교 총본사에서 진행했던 대한독립선언서에 관한 육탄혈전으로 싸움터에 뛰어들었던 대종교 모든 나철 대종사님 이하 모든 종사님과 에카 감옥에서 돌아가셨던 저기 순교 10편의 모든 숭고한 정신을 추모합니다. 이상 대종교 3부작 강의 제3부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역사 강사 백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숭고한 3.1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 실시간 스트리머,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역사를 사랑하시고 검색창에다가 대종교 이렇게 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오늘은 이 날짜는 아닙니다. 4478년 뭐냐, 단군 할아버지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가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하늘을 열었다고 해서 개천이라고 합니다. 개천, 개, 열개, 하늘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단기 이렇게 말을 하죠. 단기, 뭐 반만년, 그게 뭐예요? 반만년 역사입니다. 4478년. 대종교 112년 중광이라고 합니다. 왜 중광이냐? 여러분, 원래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가운데 계시는 여기 지금 한배검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우리에게는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유명하죠. 우리 민족의 시조 한배검님이 원래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교를 다시금 홍암 나철 선생님께서 다시 그것을 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야? 중광, 뭐 종교를 창시했다, 뭐 개창했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중광이라고 합니다. 중, 다시 중자, 광이라 빛을 다시 열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먼저 여기 한배검님의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구 홍은동, 바로 대종교의 총본사가 되겠습니다. 이 대종교는 여러분 특정 종교의 홍보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대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해방된 조국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대종교의 교주님들, 대종사님들, 그리고 대종교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고 어떻게 저 에카 감옥이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 일본 만주 길림성의 저 엄청난 정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벽음갈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의 현장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제가 잘 말씀드렸고, 또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의 대종교의 맹활약상, 또 더군다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종교가 폄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영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지금 우리 한배검님의 표준 영정이 되겠습니다. 저 영정 외에 다른 영정을 쓰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죠. 중광한 종사님들의 모신 공간입니다. 모신 공간입니다. 여기 한 가운데 조선 마지막 이 가주서, 말로 임금이 상소를 받으면 그 임금님이 이 상소문들이 보통 이제 흘림체로 쓰여져 있잖아요. 각자의 필체가 있는 게 많죠. 그 필체를 전부 다 깨끗한 정자로 옮겨 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저분이 없으면 제대로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글씨 쓰면 다 압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걸 컴퓨터 정자체로 바꾸면은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뭐야? 소론이 되겠습니다. 사색 당쟁 중에 소론파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론의 아주 지지자죠. 예, 그래서 우리 홍합나철 선생님을 정말 좋아. 을사오적, 뭐야, 박재순을,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은 박재순을 용감하게 총탄으로 쏘았던 육탄 혈전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종사, 무원, 김교헌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오늘 설명할 무오 독립선언서, 대한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작성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예, 그,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1등 공신, 바로 서일 종사가 되겠어요. 여기는 바로 대종교의 대종사, 그리고 종사님들을 모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윤세복 종사가 되겠습니다. 초대, 2대, 3대, 4대가 되겠습니다. 예, 종사님. 예, 그래서 단의 윤세복 처량이 되겠습니다. 요건 바로 에카 감옥, 일제의 그 악랄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에카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시면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으셨던 우리 윤세복 종사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사님들 병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참배를 못하고요. 예, 제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시죠. 예, 여기에서는요, 예, 그, 이, 열 분의 그 에카 감옥에서 돌아가셨던 열 분의 투쟁자들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대종교의 큰 인물들이시죠. 안으로 들어와 보시죠. 네. 여기 왼쪽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백산 안희재 선생입니다. 이 조선조의 가장,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가장 유명한 조선의 천만장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독교 교인이었죠. 그런데 일제 말기에 만주에 대종교 이 마을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올라왔던, 그래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에카 감옥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바로 그 백산 안희재 선생.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염제 나정련, 일도 나정문, 여러분 뭔가 딱 느낌이 안 드세요? 바로 홍암 나철 선생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바로 그렇게 붙잡혀서 엄청난, 여러분 에카 감옥은 뭐냐면 물고문 장소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이 분들을 막 몰아넣고 이렇게 목을, 여러분 긴 쇠잔대로 이렇게 목을 다 묶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이 꾸정물 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일제의 간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때 홍암 나철 선생님의 두 아들이 모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권상익 열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백림 이재유 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임오 10편이라고 되어 있죠. 임오 10편. 예,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 여기 열 분에, 여기 지금 우리 그 이창현 대형님 같은 경우는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 정교 백향 대형 이창현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진을 구할 수 없습니다. 후손들은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그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정말 만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일본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일본의 간악한 총칼에 결국 쓰러져 가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도 제가 예를 갖추도록 하죠.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